네, 오늘은 세 번째 3일차입니다. 오늘은요, 동영상을 실행하는 PPT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어떤 것인지 미리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위티시 행사할 때 이렇게 만든 파워포인트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저희 공개 수업 때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 수업 때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개 수업 때 우리 아이들이 발표했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전체 화면에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먼저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을 엽니다. 그래서 제목 추가료 클릭하십시오. 이런 것도 다 지워버리고요. 자, 맨 밑바닥에서 깔리는, 밑바탕부터 깔리는 것대로 차례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편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필요도 없고요. 보시면 맨 밑에 뭐가 깔려있죠? 예, 버즈 알 하랍이라고 되어 있는 요 두바이에 있는 호텔 그림이 맨 뒤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 하얀색 유리창 같이 빛나게 하는 효과를 주는 이 하얀색들이 있고, 예, 그 위에 요 글씨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고, 그 위에 이 컴퓨터 그림 사진이 있죠.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위에 버즈 알 하랍 그 사진 어디에 있을까요? 네, 3일차 폴더 안에 있죠. 그래서 PPT 강의 자료 3일차에 보시면 여기 버즈 알 하랍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끌어다 놓으세요. 자, 이렇게 끌어다 놨습니다. 자, 보시면 크기가 안 맞죠? 당연히 16:9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6:9 해서 이거를 잘라줍니다. 자, 잘라주는데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작아요. 요 크기가. 그래서 확대해 줄 필요가 있죠. 확대해 줄 필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컨트롤하고 마우스 위를 아래로 내려서 좀 크기를 줄인 다음에, 전체 크기를 줄인 다음에, 자, 컨트롤 누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줍니다. 확대를 해주고 이 안에 요 꺽쇠 표시가 있는 이 안에 그림이, 여러분이 넣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호텔이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배경화면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 크기에 맞게 잘리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16:9니까 쭉 늘려주시면 여기 딱 맞게 올라갑니다. 자,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배경을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전에 거? 자, 전에 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사진을 전체 잘 보시면 여기는 멀쩡하지만 뒤로 갈수록 밑에가 하얀색으로 변했죠. 즉, 이 밑에를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하얗게 해준 겁니다. 그걸 해주기 위해서 삽입 도형에서 전체 도형으로 쭉 해서 크기에 맞게끔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도형의 위에서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자, 채우기로 갑니다.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인데 단색을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됐죠? 죄송합니다. 단색이 아니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인데 흰색으로 채워주시는데, 자, 이거는요, 한 3개 정도만 남겨놔도 돼요. 3개 정도만 남겨놓고 위에 것도 흰색, 가운데 것도 흰색, 끝에 것도 흰색. 자, 해주시고, 자, 맨 위에 거는, 자, 맨 위에 거는 투명도를 0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다 보이겠죠? 투명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끝에 거, 요거 끝에 거 이렇게 조절하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를 여기 끝에 밑에 부분과 비슷하게 위치에다 놓으시고, 투명도를 약간만, 약간만 요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그냥 투명도를 아예 안 주시면 밑에가 이렇게 하얗게 된 테두리 하얗게 된 것처럼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도형에 아직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에서 선 없음으로 해주셔야지 이 도형에 선이 없습니다. 아까 그 덮어씌웠던 도형에 선이 없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위가 투명하지 않고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나오게 하려면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요.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는데, 선형 아래쪽으로 되게끔 해주시면, 여기는 투명한데, 밑에가 하얀색으로 되게끔 나옵니다.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90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너무 여기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쪽으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요거 자체를, 요거 자체를 투명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가 약간 뿌옇게 되고 위에는 깔끔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배경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빛 효과처럼 나는 이 두 개의 뿌연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삽입으로 들어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여기 삼각형을 쭉 그립니다. 이 정도 그려요. 자, 이렇게 대충 그리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단색으로 해주시는데, 단색은 하얀색. 하얀색을 해주시고, 예. 여기 크게 맞춰주셔야겠죠? 위아래 다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우리 외우기 쉽게끔 77로 할게요. 예, 행운의 77.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가보시면 회전, 좌우대치 다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넣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위에 꼭지점에 보면 노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이게 아니라 이게 뒤집힌 모양이에요. 위가 넓고 아래가 꼭지점이 밑으로 가 있죠. 가운데 거 보시면.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이거를 회전해서 상하대칭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이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것도 77로 넣고 선도 없애고 하면 요거랑 아까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건데, 이거를 또 일일이 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작업을 똑같이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서식을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겠다. 아까 만든 서식을 아까 그 만든 그 모양대로 이것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반복해서 또할 필요가 없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거 먼저 만들었던 거, 먼저 만들었던 거, 이 하얀 거를 클릭을 하신 후에, 클릭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 홈에 가셔서 서식 복사가 잘라내기 복사, 서식 복사가 있어요.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그럼 이게 이렇게 분 모양으로 바뀌어요. 아이콘이 분 모양으로 바뀌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거, 방금 만들었던 거꾸로 뒤집힌 그 삼각형에다 클릭을 하시면 아까 게 그대로 여기 적용됩니다. 똑같이. 됐죠? 예. 네. 똑같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서식 복사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요 밑에 글씨 들어가는 이그 회색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쭉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선도 없고요. 선도 없고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라데이션을 넣는데 이거는 한 4개 정도의 꼭지점을 만들어 줘요.
4개의 중지점을 여기다 만들어 주신 후에, 자, 맨 왼쪽 거는 투명도를 없애야겠죠? 맨 오른쪽 것도 투명도가 0이고요. 가운데 게 투명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색깔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투명도는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거에다 대고 색을 회색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회색. 다시요. 색을 두 번째, 흰색의 두 번째 밑에 보면 한 회색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어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번째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도형에서 실선을 여기다 넣습니다. 실선을 넣어가지고 더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실선 중에 검정색 서식에 가셔서 검정색을 바꿔주시고요.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서 그 위치에 갖다 놓고요. 이것도 화면 아까처럼 되죠. 근데 이게 약간 두꺼운 것 같으면 이거 조절해 주셔서 약간 조절해 줘서 그 위치에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중간중간에 저장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날아가니까. 저장을 할 때 동영상 재생 뭐 이렇게 동영상 재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요 컴퓨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요 PNG 화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PNG 화일이라고 해서 뒤에 배경이 없는, 뒤에 배경이 날아가 있는 그런 그 PNG 파일을 인터넷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구하냐면요, 제가 PNG 파일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요, PNGIMG.com입니다. 예, PNGImage.com이죠. 예, 그래서 PNGIMG.com으로 가시면요, PNG 파일만 쫙 모아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보면은 Artifacts부터 시작해서 Bat, Bear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쭉 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기서 다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그렇게 찾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컴퓨터를 한번, 우리가 필요한 건 컴퓨터죠? 컴퓨터를 찾아볼게요. 그럼 컴퓨터 PNG 파일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 컴퓨터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컴퓨터 파일을 찾으면 되겠죠? 요거죠? 요거. 예, 두 번째 거. 컴퓨터 데스크탑 PNG, PC PNG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다운받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저장되는 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나오죠. 저장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다 받아지면, 자, 바탕화면으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다운받았던, PNG 파일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그래서 3일차 폴더 안에도 있습니다. 자, 3일차 폴더 안에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운받으셨으면,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갖다 놓으셨죠? 자, 그리고 이거 나서 이거를, 잘 크기를 조절하셔서 멋지게 재생할 수 있도록 여기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영상을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a secret I tried.